홍동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합천으로 왔습니다. 합천군 쌍책면이라는 곳인데요. 예, 쌍책면. 예, 저도 좀 생소한데 이런 면이 있습니다. 합천에. 예, 이 쌍책면이라는 곳에 여러분들에게 땅을 무료로 임대를 해 주시겠다는 분이 계신데요. 예, 제가 수소문해서, 예, 아침 일찍, 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가 있는 집에서 여기까지, 상당히 좀 멀더라고요. 한 시간이 넘게 걸리는데요.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예, 찾아오긴 찾아왔는데, 지금 무료로 임대를 해 주시겠다는 주인분께서 안 계셔가지고, 예, 마을까지 와서 또 헤매고 있습니다. 예, 우여곡절 끝에 이 땅이 있는 위치까지 왔는데요. 이 땅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런 사과밭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사과가 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예, 뭐, 사과가 이 붉은 빛을 띠는데요. 좀 있으면은 이제 수확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 사과밭을 지나서 이 밭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뭐 도저히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사과밭 뒤쪽에 예, 바로 붙어 있는 언덕에 있는 땅이 아니고요. 이 언덕을 지나서 이 평지라고 그러는데, 예,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주인분하고 제가 통화를 한번 해보고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전화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이 있어요. 차가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차는 뭐, 이전까지는 차가 올라가는데, 네. 그 바깥에는 차가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장님 댁에서 예. 그쪽이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데요? 아, 그거 뭐 얼마 안 돼요. 바로 뒤에 조금 올라가면 돼요. 그럼 원두막 바로 뒤에 땅이네, 그죠? 예, 뒤에 땅이고, 산 밑에, 산 위에 보면 약간 평평하게 되어 있는 데 있어요. 거기에요. 밑에서도 보여요. 보여요. 예, 마당에서 보면 지금 보여요. 아무것도 안 심어놨어요. 예, 좀 숲이 조금 우거져 있어요. 저기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무료로 이렇게 임대를 하시겠다. 네네네. 그거 몇 년까지 임대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상관없어요. 계속 그냥 무한대로 이렇게 예. 쓰시네. 그럴 바에는 파는 게안 나을까요? 아, 길이 없기 때문에 팔지는 못하고요. 길이 없어서. 네네네. 그래도 옛날에는 그 밭으로 썼거든. 자연인 할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살 수도 있지, 그런 거. 원래 마땅한 있으면 또뭐 모르겠지만은 여하튼간, 임자가 땀 있으면 팔 생각은 있기는 있네, 그죠? 예 일단은 보시고 무료 임대해도 되고. 네네 우여곡절 끝에 제가, 예, 땅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땅인데요. 한 260여 평 되나 봅니다. 예, 길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헤맸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식전불이라든가 이 잡초 같은 걸로 꽉 막혀가지고 길을 뭐 내느라고 쉽지 않았습니다. 예, 대나무 막대로 이렇게 길을 내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예, 여기 올라오니까 전망이 참 기가 막힌데요. 땅이 놀리기는 정말 아까운 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이제 여름이고 잡초 같은 게뭐이 식전불 같은 게 우거져 가지고 땅을 제대로 뭐볼 수도 없을 지경인데요. 이쪽에 큰뭐 나무라든가 이런 걸좀 잘라버리고 잡초를 제거한다면 땅 모양이 제대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예, 대나무 막대기 하나로 이렇게 길을 내면서 올라왔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이 접근성이 그다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여름이고 해서 이 풀이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예, 길을 찾을 수도 없고, 길 위치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좀 고생을 했는데요. 이 마을 이장님, 지금 거주하시는 곳에서 여기까지 불과 한 수십 메다도 안 되지 싶습니다. 예, 접근성이 길을 확보만 한다면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 차가 이 밖까지 올라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좀 연구를 해야 될것 같고요. 예, 여기 이제 올라오니까 전망이 너무 좋아서, 예, 밭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집을 한채 짓고 싶다라는 그런, 이 욕심이 생길 정도로 전망이 좋은데요. 예, 그동안 뭐 태풍이 지나가고, 이 비가 많이 오고 구름이 계속 낀 그런 날씨였는데, 오늘은 화창합니다. 예, 또 제가 듣기로는 이밭 근처에 이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한번 찾아보려고 제가 그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접근하기도 힘들고, 이밭 중앙으로 제가 조금 접근을 했는데요. 풀을, 대나무 막대기로 좀 제거를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요. 예, 어쨌든 제가 주인분에게 들은 얘기는 도랑이, 조그마한 도랑이 하나, 있었다. 뭐, 지금 물이 흐르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 도랑을 저는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풀을 다 제거하고, 아니면은 겨울 때나 오면은 모르겠습니다. 도랑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전기가 꼭 필요하거나, 뭐 물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밑에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예, 끌어올리는 게뭐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경작을 얼마 전까지, 몇해 전까지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주인분들이 지금 이 마을에서 한우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예, 질 좋은 한우를 키우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오신 지한 13년 정도 됐다 그럽니다. 이 마을에 들어오신 지한 13년 정도 되었는데요. 지금도 한우를 키우면서 이 마을 안에서, 이 생활을 하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 틀림없이, 이 땅과 인연이 되시는 분은 그 농사를 만약에 짓는다고 하신다면은 이땅 주인분에게서 좋은 그런 조언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뭐 팁이 될 만한, 예, 농사라든지 아니면은 시골 생활에 대해서 팁이 될 만한 그런 조언을, 예, 상당히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굉장히 좋은 분처럼 제가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을과 좀잘 동화될 수 있고, 예, 또이 집, 땅 주인분하고 잘 이렇게 코드가 맞는 그런 분이 오시면은 더없이 좋은 그런 시골 생활을 할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이 주인분께서 창녕에 조금 사셨던 것 같는데요. 예전에 창녕에 사실 때 거주했던 집이 한채 있는데요. 그 집도 이 매매로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창녕군 장마면이라는 곳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쪽 주변으로 혹시 귀농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예, 한번 문의를 주셔서 이 상담을 받아보시면은 뭐집 평수라든가 또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귀농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이분들은. 예, 또이 농사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시골 생활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것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예, 이 마을 근처로 뭐 귀농을 하시는 분들은, 예, 든든한 이 조언자, 예, 그런 분을
한 가정 이웃에서 예,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밭으로 접근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이 풀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손낫으로 가지고 하루 정도면은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요즘에는 뭐 예치기 같은 게 아주 좋은 게 많으니까 그런 걸 이용하면은 금세 풀을 제거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60여 평이 되니까 조그마한 농막을 하나 짓고 예, 수도하고 전기를 좀 땡겨 가지고 그렇게 전원생활 해보는 것도 예, 재미있지 않을까, 예,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예, 여기 밭에 올라오느라고 고생은 좀 했는데요, 보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전망이 좋아 가지고 이 전망을 구경하는 자체가 예, 제게는 뭐 큰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예, 어쨌든 제 영상을 보시고 이 작은 땅이지만은 이렇게 귀농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 예, 뭐 가족이 많다면은 조금 그 협소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이 솔로 귀농이나 예, 부부 귀농으로 이렇게 그 뭐 시험을 하는 그런 의미로 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귀농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망이 너무 좋고요. 보시는 것처럼 마을이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고 조금만 이렇게 이 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예, 노동력을 조금 들여 가지고 이 수고를 한다면은 예, 좋은 그런 터전이 되고 또 그 경작할 수 있는 밭이 될 수 있으리라는 예, 기대가 큰 땅입니다. 크고 뭐 화려한 집이 있거나 예, 돈을 많이 들여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신 분들은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무료 임대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기간에 상관없이 이 무제한 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경작을 하시다가 아니면은 이 땅이 꼭 필요하신 분은 예, 이 주인 되시는 분하고 상의를 한다면은 예, 매매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제가 전화 인터뷰에서 그런 언급이 조금 있었고요. 예, 오늘은 제가 합천군 땅책면이라는 곳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무료 임대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